안녕하십니까, 김현선입니다. 대전 세종 충남 400만 지역민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시사 프로그램 시사엔 대세남. 오늘도 놓치지 말아야 할 지역민들의 호소, 우리 지역 이슈의 현장을 찾아갑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일상이 허물어진 요즘, 태안의 한 마을 주민들은 설상가상으로 또 다른 일상의 위기가 찾아왔다고 호소합니다. 어떤 사연인지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을포 무항 3리에 사는 최연입니다. 저희 마을에는 병원도 없고 은행도 없고 오로지 우체국 하나만 있는데 지금 그 우체국이 없어진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 마을 주민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충청남도 태안군 소원면 무항 3리. 만리포로 유명한 관광지이자 주민 다수가 60대 이상인 어촌마을입니다. 이곳엔 주민들과 함께 해온 우체국이 있습니다. 만리포 우체국은 마을의 유일무이한 금융기관이자 공공기관입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한참 힘들잖아요. 먹고 놀고 그러니까는 우체국에 돈 좀 찾으러 왔죠 뭐. 예금 뺏으고 전기요금 같은 거. 하지만 주민들의 손발이 되어준 만리포 우체국이 없어질 위기에 놓였습니다. 충청지방우정청이 2019년 이곳을 폐쇄하겠다고 결정한 겁니다. 주민들의 항의로 폐쇄는 지난해까지 보류됐지만 이제는 언제 없어질지 모르는 일에 주민들의 마음은 착차 아픕니다. 만리포에서 숙박업을 하는 주민을 만나봤습니다. 2004년에 만리포로 이사 온 최연희 씨는 16년째 만리포 우체국만 이용하고 있습니다. 숙박업을 하다 보니 택배가 많아요. 조그만 것들, 손님들이 놓고 가시는 거. 그거를 빨리 그때그때 붙여드려야 되는데 버스도 거의 25분? 이렇게 걸리거든요. 25분, 20분 걸리는데 그 20분이라도 하지만은 왕복하면은 1시간이에요. 1시간이라지만 오고 가고만 1시간이지 또 거기서 업무 봐야 되지 기다리는 시간이지. 마을회관에서 만리포 우체국까지는 걸어서 5분에서 10분 정도입니다. 하지만 만리포 우체국이 폐쇄되면 마을에서 6km나 떨어진 소원 우체국까지 가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만리포 우체국이 사라지고 소원 우체국을 가야 할 경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까요? 주민 고옥화 씨와 함께 직접 가봤습니다. 겨우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습니다. 소원으로 가려면 버스 타고 다니는데 그거는 시간을 못 맞추면 늙은 애들이 가서 그냥 주차장에 4시간이고 2시간이고 기다려야 시간 맞춰서 오니까 차가 자주 다니는 것도 아니고 이제 그 차를 마치려면 굉장히 불편하지. 30분의 기다림 끝에 소원행 버스를 탔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8정거장 20여 분을 넘게 가야 합니다. 고옥화 씨는 버스에서 내리고도 위험한 차도를 걷고 걸어 겨우 소원 우체국에 도착했습니다. 무려 1시간 10여 분 만에 우체국에 도착한 겁니다. 그렇게 우체국 걸어가려면 그냥 행신이 우체국에서 전기세나라도 가야지 물세나라도 가야지 할머니 만 원이라도 찾아 쓰려면 거기 가야 차지하니까 이 노인네들은 보통 불편한 게 아니야 지금. 대한대 버스에서 내리면 한참 가야 해요. 거기도 어렵고 저기도 어렵고 지금 이게 노인네들만 죽으라는 거지. 만리포까지 거슬러 갈 생각을 하니 갈 길이 아득합니다.
주민들에게 말리포 우체국이 특별한 이유는 또 있습니다. 1972년에 문을 연 말리포 우체국은 주민들의 힘으로 지금껏 지켜질 수 있었다고 합니다. 주민 최창선 씨는 당시를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옛날에 이 모래가 이거 안 찼을 때는 이 우체국이 한 절반이 묻혔어요. 바람이 너무 세게 불어서 바람 모래가 많이 밀려와가지고 그러면 그거를 이제 봄대야 쳤다고. 전 주민이 몇 명 안 됐으니까 전부 나온 거예요. 면허 할 것 없이 다 나와서 한 이걸 뭐 살려야지 어떻게. 바닷가에 인접해 있어 해일과 모래 피해를 자주 입던 옛 우체국이 지금의 자리로 옮길 수 있었던 것은 주민들이 십시일반 땅을 내주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리 잡을 때도 여기는 환지법을 적용했어요. 구역 정리할 때 관광지 구역 정리한 데 환지법을 적용해서 예를 들어서 500평이나 600평 가진 사람은 100평, 150평, 40%, 45%까지 감보를 해서 그 자리를 줬고 했는데 지금 와서 이권이 안 생긴다고 없앤다 이러니까 화가 난 거지. 우체국 폐쇄 소식에 주민들의 마음은 차디찬 한겨울입니다. 지역의 작은 우체국들은 단순히 이제 우편 업무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예, 지역의 여러 가지 이제 기초 서비스 업무를 같이 지금 병행하고 그렇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뭐 60여 년의 세월 동안 주민들과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함께 나눴겠습니까? 예. 동네 사랑방이고요. 또 타지로 소식을 주고받는 유일한 통로이기도 했습니다. 어르신 한 분께서 그런 말씀을 또 하셨잖아요. 두 팔 걷어붙여서 우리가 살려낸 우체국이다. 주민들께는 이 마을의 역사인 상징적인 공간인 거죠. 글쎄요. 우편 이용률이 많이 줄었다고 해서 이 효율성 논리로 이렇게 우체국을 폐쇄한다라는 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게다가 또 우체국이 당장 폐쇄될 경우에 주민들 불편이 불보듯 뻔한 일이거든요. 화면에서도 1시간 10분이나 우체국 가는 데 걸리고 그러면 업무 보고 오면은 3시간 이상 걸린다는 얘기거든요. 이야말로 거의 우체국 업무 한번 보려면 우체국 대장정이다.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우체국을 가기 위해서 3시간이 걸리느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굳이 우체국 가지 마시고 가까운 뭐 자동 입출금기 ATM 이용하시거나 휴대전화, 그러니까 스마트폰 뱅킹을 하시면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혹시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주민들 대부분이 70대 이상의 고령의 어르신들입니다. 예. 그러니까 주민들은 아직도 공과금용지 들고 우체국 가시고요. 네. 출금도 만 원, 2만 원 이렇게 손글씨로 해서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우체국 폐국을 추진하고 있는 충청지방 우정청 쪽 입장은 무엇인지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우체국 수백 곳에 문을 닫을 계획인데요. 금융기관이 적은 농어촌 지역에서는 우체국이 문을 닫게 될 경우 불편이 클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우정청은 우정사업본부의 경영 합리화 방침에 따라 지난 5년간 전국 112곳의 우체국을 폐쇄했습니다. 지난해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5년간 폐국한 112곳 중 충청 지역 우체국은 총 12곳이었고 향후 폐국 예정인 우체국도 충청 지역만 6곳이었습니다. 우정청에 우체국 폐쇄의 이유와 기준을 물었습니다. 우정청의 서면 답변을 받은 결과 2011년 이후부터 발생한 우편 사업의 경영 적자 때문에 경영 혁신의 일환으로 창구망 합리화, 즉 우체국 통폐합을 추진한다는 겁니다. 통폐합의 기준으로는 농어촌의 경우 실적에 따라 한 개의 읍면에 단 한 곳의 우체국만 남긴다는 방침입니다. 우정사업본부에서는 우편, 예금, 보험이라는 세 개의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금하고 보험 쪽은 흑자고 우편 쪽이 적자거든요. 근데 그 예금 보험에서 흑자를 우편으로 돌려주면 그러니까 적자가 아닌데 만약에 그 적자라는 것 때문에 그 우체국을 폐국을 하면 어른들이 제일 그곳에 계신 국민분들이 제일 피해를 입겠죠. 코로나19 초기에 마스크 공급과 2018년 라돈 매트리스 수거와 같은 국가 위급 상황에서 우체국은 사회 안전망 같은 공적인 기능을 수행했습니다.
때문에 사업 실적만을 고려해 농어촌 우체국을 폐쇄하면 지역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우체국의 공공성을 잃는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공공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효율성만 놓고 따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기본적으로 받아야 되는 혜택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우편의 역할은 이 우정사업본부밖에 할 수가 없어요. 우편의 기능도 있고요. 또 연금과 같은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국가의 복지와 관련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이런 기관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효율성 차원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어떤 사회적 형평성, 또 복지 이런 걸 감안해서 또 심각하게 생각을 좀 해야 된다. 지난해 11월 만리포 주민들은 충청지방 우정청을 찾아가 우체국 폐쇄에 반대를 호소했습니다. 우정사업본부에서는 어쨌든 면에 하나씩 있어야 된다는 원칙적인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는 수익이 안 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만리포 우체국과 충청지방 우정청의 입장은 무엇일까요? 아무 상관없었어요. 몰라요. 아, 그럼 그건 청에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저 듣기로는 아직 뭐 특별하게 더 진행된 거나 뭐 그렇게 뭐 당한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충청지방 우정청에 서면으로 답변을 받은 결과 2021년인 올해 만리포 우체국 폐국을 다시 추진한다는 입장입니다. 막막한 주민들은 혹여 우체국 실적이 나아지면 폐국을 막을 수 있을까 자발적으로 예금을 늘리고 보험도 가입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우체국이 살리려고 우체국 보험도 많이 들고 거래도 오래 했는데 없어지면은 난감해요. 그러니까 있는 게 더 좋다고요. 살려주세요. 우리 지역에서 될 수 있는 대로 전부 다 우체국을 이용하자는 그게 아주 지금 우리 주민들한테는 다 걸려 있습니다, 지금. 1972년부터 만리포 우체국을 애용하며 지켜온 주민 최창선 씨. 우체국 폐쇄를 막아보려는 간절한 마음으로 우정청장에게 편지를 붙였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우체국 노인네들이 다 어디로 가며 몇십 리 길을 떠나야 되고 택배 하나 붙일래도 4-5km 나가야 되고 이런 불편함을 청장님은 좀 이해하시고 이 한 60여 년간 있던 만리포 우체국을 좀 존치하게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시골 주민에게 유일한 금융기관이자 역사이고 추억인 우체국을 경영 효율화라는 잣대로만 볼 수 있을까요? 도시에서는 우체국 하나 없어지는 거는 아무 일도 아니겠지만 우리 만리포 마을에서는 우체국이 꼭 필요합니다. 작은 바닷가 마을에 우체국을 꼭 지켜주십시오. 우체국을 살리겠다고 예금도 늘리고 또 보험도 가입하고 그러니까요. 이런 주민들의 이야기가 얼마나 간절한지 또 절박한지 그 마음이 전해집니다. 우정청의 입장은 한 개 면에 한 개 우체국. 네. 이런 입장인 거잖아요. 이걸 창구망 합리화라고 하고 있는데요. 쉽게 말해 이제 구조 조정인 거죠. 경제성 논리에 의해서 적자 운영을 방어한다 이런 건데요. 한 개 면에 한 개 우체국 원칙을 너무 잘 고수하는 게 아닌가 일괄되게. 왜냐하면 지역적 특색도 고려해야 되고 행정구역 그 인구 규모나 이런 것도 고려해야 될 것 같은데 안타깝습니다. 네. 예. 우체국의 적자는 곧 국민의 흑자다라는 말도 있다라고 합니다. 우체국 사실 뭐 적자일 수밖에 없죠. 뭐 먼 섬 지역이나 산간 벽지에도 단 한 명의 국민을 위해서라도 이제 가야 하는 곳, 서비스를 해야 하는 곳이니까요.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우체국은 국가가 직접 운영하는 정부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효율 이윤만 가지고 따질 수 없는 거고요. 누구나 보편적으로 누려야 할 공공의 서비스, 국가 기관인 우체국은 그런 영역에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예, 경영 효율화를 내세운 우체국 폐국 결정, 그로 인해서 오랜 시간 마을과 함께한 우체국이 사라진다면 그 손실은 비단 마을 주민뿐만은 아닌 듯합니다. 이제라도 충청지방 우정청은 주민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시사인 대 사람은 더 나은 지역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시민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2021년 새해 가장 뜨거운 화두는 통합입니다. 얼마 전 충청권 메가시티가 첫 발을 내딛기도 했죠. 하지만 진정한 통합을 위해선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오늘 시민늪보 불청객에서는 통합을 위한 공감과 협력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해 보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대전역에 나와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대전과 세종, 충남북 자치단체장들은 한자리에 모여서 이 충청권을 하나의 경제생활권으로 통합하자 이런 합의를 했었는데요. 하지만 이 충청권 메가시티 구상에는 여러 난제들도 있어 보입니다. 오늘 시민의법 불청객 시간에서는 이 충청권 메가시티 구상에 어떤 난제들이 있는지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그 택시 영업하시는데 어떠세요? 예전보다 한 40% 50% 줄었다고 보여지요. 절반 가까이 승객들이 예, 줄은 예, 거네요? 예. 네. 어제 같은 경우는 2시간에 한 분 태울까 말까 했었어요. 대전에 택시 수가 좀 너무 많다. 너무나 많아요. 이건 뭐 이건 살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너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많고. 현재 대전에서의 택시 수는 지나치게 많아서 천대 넘게 감춰야 된다. 이런 연구 용역 결과도 있었는데요. 하지만 대전시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택시 감차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전의 택시는 개인 택시가 5,340대 정도 되고 일반 택시가 3,312대예요. 그래서 합쳐서 8,650대 정도 되는데 천여 대 정도가 대전의 택시 운영 적정 대수보다 많다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감차가 지금 제대로 몇 년째 안 이루어지고 있죠? 2015년부터 17년도에 대전시가 감찰을 실시했는데 174대가 됐어요. 근데 이제 중간에 이제 중지가 된 이유는 개인 택시 조합에서 이제 감찰을 하게 되면 자체 부담금이 있어요. 자체 부담금을 못 내겠다. 택시 면허를 반납받기 위해서는 국비와 대전시비 그리고 택시 공제 조합의 자체 부담금을 합쳐 약 9천만 원 가까이를 택시 면허 소지자들에게 보상해줘야 합니다. 하지만 자체 부담금이 높아서 감차에 어려움이 있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하지만 세종은 대전과 상황이 전혀 달랐습니다. 네, 많이 부족해요. 역전 쪽에 가서 좀 주로 이제 기차가 와서 이제 손님이 이동하니까 여기가 몰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는 사람 입장에 택시가 굉장히 많은 건데 특히 여기 구도심은 말고 신도시 쪽에 가보면 변두리 쪽에 택시가 없어 코를 불러도 차가 배차가 안 돼요. 진짜 그럴 바에는 택시 개인 택시를 정차해서 그냥 뭐 마을 택시를 쓰든지 그래서 택시 기사들도 먹고 살게끔 하시면은 더 좋지 않냐. 2019년 11월 기준 세종시에서 운행되고 있는 택시의 수는 352대로 시민 1,000명당 1.09대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는 세종시와 인구 규모가 비슷한 경기도 광명시나 김포시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세종에서의 택시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증차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대전 지역 택시 기사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세종은 차가 없는데 엄청나게 없는데 여기는 많고 증차를 시킬 게 아니라 거기에 주거하고 있는 분 있잖아요. 세종에서 네. 대전 택시를 하면서 그런 분들은 거기 택시로 만들어주면 여기 대전도 택시가 줄잖아요. 대전 시장님하고 세종 시장님하고 상의해서 그렇게 해드리는 게 나는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같은 생활권이라고 볼 수 있는 서울 금천구와 구로구 그리고 경기도 광명시는 택시 영업구역을 하나로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 살고 있는 시민들은 인근 지역으로 갈 때 할증 요금이 아닌 일반 요금으로 택시를 이용할 수가 있고 또 택시 기사들 역시 해당 구역 안에서 영업을 자유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방안에 대해 세종 택시 기사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세종하고 대전하고 택시 영업권을 좀 통합하면 어떠냐 뭐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건 하면 안 되죠. 저도 지금 저기 19년째 하는 거예요. 한번 사고 나는 바람에 갠택시 또 못 받았어요.
그 중간에 택시가 나왔으면 저는 벌써 이미 개인 택시를 몰고 다닐 거 아니에요. 택시는 막아놔버리고, 어? 그러면 저는 여기서 여태까지 운행을 해왔는데 통합을 해가지고 하면은 저는 평생 솔직히 말해서 저기 뭐 모순 사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현재 세종시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강준현 의원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뭐 택시만 한정지어서 얘기할 수는 없는 건데 지금 그걸 심도 있게 논의하기에는 양자 간에 약간 그 이해 충돌이 좀 있어서 첨예한 부분들이 있긴 있는데 네, 지금 논의하기는 좀 쉽지는 않다. 이게 이제 몇 년 된 얘기잖아요. 네. 그럼 조금의 진전이라도 그 이해 대화하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네. 없으니까. 지금 세종시가 아직 완전한 도시는 아니에요. 지금 이제 80만 목표로 하면 지금 36만이니까 도시가 좀 완성이 되면 그때 가서 논의하는 게 좀 낫지 않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 예. 저희가 이렇게 그동안 세종시하고 구역 통합을 이렇게 추진했었는데 세종시에서는 그 세종시 택시업계가 반대가 심하니까 그 택시업계의 의견을 반영해서 할 수밖에 없다. 세종시는 손해본다는 입장이니까요. 하나의 경제 공동체로 가는 길, 그 시작부터가 험난해 보이는데요. 이런 민감한 사안을 뒤로 둔 채 충청권 메가시티, 과연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까요? 대전과 세종의 택시 영업권 문제는 어제 오늘의 얘기는 아니죠. 네네. 첨예한 갈등 사안이잖아요. 이해관계가 서로 엇갈려 있기 때문에. 네. 그 사실 전에는 세종에 대전 가는 택시 이 승강장이 있었거든요. 네. 어느 날 이 세종 택시업계 반발로 사라져버렸습니다. 예. 네. 네. 현행법상 소속 지자체 구역 안에서만 영업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게 영업권 문제도 있고 개인 택시의 경우에는 대전 세종 간 면허 가격도 다르고 해서 이해관계가 다릅니다. 그래서 통합이 쉽지는 않은 문제로 보여요. 이해관계가 대립되기 때문에. 다만 대전 세종은 하나의 생활권으로 통합, 상생, 발전 이런 걸 얘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택시 영업 문제 하나도 조율되기 어렵다는 게 아쉽고 지자체에서 좀 적극적인 역할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렇죠. 예, 물론 영업구역 통합만이 해법이 되지는 않을 겁니다. 네. 문제는 대전과 세종 두 자치단체가 과연 수년간 지속된 이 갈등을 해결할 의지가 있었는가.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충청권 통합과 상생은 그렇다면 과연 말뿐이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물음표를 던지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그 몇 개의 물음표를 좀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또 있습니다. 공주시 의회에서는요. 얼마 전 이 세종시가 출범을 했을 때 공주시가 많은 것을 양보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주에서는 대규모 청년층 인구들이 좀 빠져나가고 있고 경제도 악화됐다면서 결국은 이 공주시는 시 존립 자체가 위협을 받고 있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얼마 전 공주시의회에서는 이런 목소리를 충청남도에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세종시와 대동진 것은 뭡니까? 지방 균형 발전 차원에서 한 거 아닙니까? 우리 공주 시민들은 세종시 완성 이것을 외쳤던 아주 그 인접 지역에서 제일 외쳤던 우리 시민들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외치다 보니까 역으로 또 피해를 본 거예요. 시 세수입이 줄어들었고요. 또 인구가 많이 유출이 되다 보니까 공주 상권이 무너지고 있어요. 상권이 무너지고 있다 보니까 그만큼 우측이 되는 거고 세종시는 지방재정 자립 자주도가 78%나 돼요. 우리 공주는 지방재정 자립도가 한 12%, 13% 미만입니다. 그만큼 위기감을 느끼고 또 절망감을 느끼고 있어요. 세종특별자치시가 들어선 이후 공주시는 동반성장이 아니라 오히려 도시가 소멸될지도 모른다는 위협을 받고 있다는 말인데요. 충청권 메가시티로 가는 길 정말 험난해 보입니다. 시작은 이제 우리 저 허태인 시장님이 이제 행정통합을 얘기했었지. 경제 사회 공동체를 만들어서 한번 논의를 한번 해보자 한 게 시작된 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수도권에서 온 분산 효과보다는 대전이나 아니면 충청에 있는 중소도시들에서 유입된 것들이 훨씬 더 많고 저도 아쉽게는 생각해요. 원래 취지가 이제 세종시 태어나게 된 탄생 동기가 수도권 인구 분산 정책 하에서 생긴 건데 대전에서 많이 오고 또 충남에서 많이 오고 중부에서 많이 오고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특히 대전에서 많이 온 거죠. 거의 10만이 왔으니까 수도권 분산 대신 충청권으로부터의
쏠림 현상에 대해서는 아쉽기는 하지만 어쩔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큰 틀에서 봤을 때 그런 경제 통합도 좋지만은 이 작은 택시 영업권 그것도 지금 제대로 하나 몇 년째 그 진전을 못 이루고 있는데 경제 통합이라는 큰 과제를 과연 잘 해결할 수 있느냐 뭐 이런 우려인 거죠. 점차 권역별 어떤 상생 발전 방안에 관련해서 서로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충분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봐요. 앞으로 미래 가치가 있다고 봐요. 충청권 상생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메가시티. 하지만 어쩌면 우리 지역 정치권과 행정기관들은 아직 준비가 덜 된 것 같습니다. 수도권 과밀 해소를 위한 국토균형 발전 분명 필요해 보입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만 놓고 본다면 기존의 수도권 대신 인근 도시로부터 인구가 유입되고 있는 또 하나의 새로운 수도권이 생겨나는 그런 모양새로 볼 수 있는데요. 메가시티 같은 거창한 구호만 외칠 것이 아니라 진정한 상생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 이제 좀 솔직한 이야기를 시작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블랙홀 현상이라고 하죠. 충청권의 뭐 인구와 자원 등을 세종시가 이제 다 빨아들인다는 건데 일단 그러니까 주민들이 느끼는 뭐 박탈감이 있다? 박탈감이 크다? 이런 의미겠죠. 네. 네. 실제로 세종시로 전입한 인구 10명 중 6명이 충청 지역 출신이라고 합니다. 애초에 수도권 인구 분산을 의도했던 것하고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네. 자, 그래서 충청권 메가시티를 통해서 균형 발전과 충청권 상생을 다시 한번 챙기겠다라는 뜻인데 이 선언적 의미에만 머무를 것이 아니라 통합의 구체적인 방법론들까지 좀 더 면밀한 고민이 선행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시사인 대사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한 주간의 대전, 세종, 충남의 이슈를 하나의 사진, 숫자, 공간으로 들여다보는 대세남 주민. 자, 첫 번째 대세남 주민, 2주의 숫자입니다. 자, 바로 아동학대 신고 전화 번호입니다. 예. 이번 주 내내 온 국민의 가슴을 울렸던 정말 끔찍한 아동학대로 세상을 떠난 정인이 사건인데요. 어른으로서 미안하다라는 사과의 메시지가 SNS상에서 정말 캠페인처럼 퍼지고 있습니다. 예. 한때 그 인터넷 검색어에 진정서 쓰는 법, 이게 상위 순위에 올라와 있었던 것 같은데. 네. 내일 열리는 양부모에 대한 재판에 수많은 사람들이 미리 이제 진정서를 제출을 하면서 그 엄벌을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예. 네. 재판부가 유죄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이 진정서를 전혀 고려하지 않겠다, 보지도 않겠다 이런 얘기를 해서 또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재판부에서 이미 이 진정서를 뭐 참고하지 않겠다 이런 뜻으로 이해가 저는 되진 않고요. 예. 여론 재판을 하진 않겠다, 공정하게 재판을 하겠다. 오히려 이런 진정서를 미리 다 보고 이걸 반영해서 재판을 했다 이런 비난에 직면하게 되면 더 안타까운 상황이 될 수가 있겠다 뜻이군요. 이런 뜻으로 저는 이해가 되고요. 법과 재판도 상식입니다. 이미 우리 국민들의 마음과 의견이 재판부에 잘 전달이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재판을 공정하게 한 다음 양형을 정하는 데 있어서 진정서를 참고하시겠죠. 실무적으로는 진정서를 안 볼 것 같지만 저도 그렇고 법관님들도 그렇고 다 진정서를 다 열심히 보십니다. 예. 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진정서를 내는 것이나 갑자기 처벌 강화된다. 네. 그리고 아동을 즉시 분리된다 이런 내용으로 급하게 지금 방송을 나간 이후에 며칠 사이에 법을 바꾼다. 그것보다는 일단 저는 즉시 분리가 되도록 시설과 시스템을 갖추고 예산을 확충하고 아동 전문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확충하고 예. 또 이런 일을 저지르면 반드시 벌한다. 세게 벌한다. 네. 이런 것이 형성되도록 관심을 갖고 다 지켜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예. 제가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신고인의 신변은 아동복지법에 따라서 이제 보호가 됩니다. 그러니까 망설이지 마시고 학대받는 아이를 발견하시거나 또 의심과는 좀 정황이 있다 하시면 이 112번으로 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자, 2주의 숫자였고요. 다음은 2주의 사진입니다. 어느 날 집으로 배달이 된 건강보험공단의 우편 한 통,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려 9년간 이 향정신성 의약품, 그러니까 마약류로 엄격히 분류된 수면제, 이 졸피드정을 처방받았다는 기록이 돼 있었던 겁니다. 예, 네. 누군가가 자신의 이름을 도용해서
이런 의약품을 처방받았다라는 얘기잖아요. 이게 충남 예산의 한 분에게 이제 벌어진 일인 건데요. 당사자가 그러니까 졸피뎀을 처방받은 적이 단 한 차례도 네, 없는 겁니다. 그런데 9년간 무려 233건이나 네, 처방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황당한 건 이 처방전을 내준 이 서울의 한 병원에서는 명예도용에 대해서 그렇게 뭐 크게 문제 삼지 않는다 이런 반응이에요.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 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의료기관에 환자 본인 확인 의무화 법안 이런 게 지난 2007년에 발의된 적이 있는데요. 의료보험의 부정수급을 막기 위한 쪽으로 이렇게 발의가 되다 보니까 병원 측에서는 그건 국민건강보험공단 업무지 병원이 할 일이 아니다. 관리 주체를 병원에 떠넘기지 말라 이런 식으로 반대를 했었고 그 이후로 이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9년간 정말 명의도용을 아무도 몰랐다는 건 정말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위험한 약품에 이렇게 오남용을 막기 위해서라도 그러니까 엄격한 관리 또 적절한 제재 조치가 분명히 필요해 보입니다. 자, 이주의 황당한 네, 이주의 사진이었습니다. 방송을 탄 기자들, 방탄 기자단의 거침없는 시사 토크, 시사 두루치기 시작합니다. CBS 신서구 기자, 중도일보 임병환 기자 두 분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대전 지역 사립학교들의 법정 부담금 납부율이 점점 더 낮아지고 있다. 예, 이런 논란이 지금 일고 있는데요. 일단 법정 부담금이 어떤 의미인지 이 부분을 먼저 살펴보죠. 예, 사립학교 교직원들의 연금이나 보험료 가운데 학교 법인이 부담해야 되는 돈을 말합니다. 원칙은 학교 법인이 부담해야 되는 게 맞는데 학교가 수입이 없다 보니까 교육청에서 재정결함 보조금이라는 그 예산을 별도로 투입을 하거든요. 이 보조금이 그런데 이 세금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일단은 이게 법으로 내라고 정해놓은 사항이잖아요. 잘 내고 있는지 뭐 시민들, 학부모들이 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 건가요? 지금 사립학교 법인이 법정 부담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는다는 게 지금 논란이잖아요. 근데 이러한 정보조차 시민들한테 공개되는 게 사실 얼마 되지 않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2019년도에 그 사립학교의 법정 부담금 납부율을 모아서 이제 홈페이지에 공개를 했는데 네. 이게 전국 교육청 중에 처음이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제 학부모나 이를 궁금해하는 시민들은 개별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그 결산서에서 법정 부담금 납부율을 조회를 해봐야만 확인할 수 있었으니까요. 사실 이를 공개됐다라고 볼 수 없을 정도였고요. 이제 충남도 교육청도 그 홈페이지에 일선 학교의 법정 부담금 부담을 얼마나 했는지 공개하고 있는데요. 이를 보면은 그 연간 부담액이 한 3억 2,100만 원인 한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지난해 2,700만 원만 납부했고요. 또 다른 한 9,700만 원이 법정 부담금이 있는 학교는 70만 원만 납부한 상황입니다. 대전시 교육청 쪽은 정보 공개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예, 대전이 전국 최하위 수준입니다. 예, 최근 1, 2년의 문제는 아니고요. 네. 계속해서 있었던 문제이긴 한데 2019년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그 대전의 사학들이 납부한 법정 부담금이 5.8%에 불과합니다. 5%요? 예. 2017년에는 그나마 조금 나왔는데요. 전체 108억 원 가운데 8억 원을 납부해서 7.8%였고요. 2018년도에는 7.4%였습니다. 그러던 것이 이제 2019년에는 5.8%까지 악화가 된 건데요. 교육청에서는 사학들의 재정이 부담되고 악화가 되고 어렵다는 이유로 이거에 대해서 알면서도 그 계속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예산을 투입해서 충당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조금 더 들여다보니까 그 사학들이 꼭 돈이 없는 사학들만은 아니다라는 데에서 문제의 예. 심각성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대전의 A 사학 같은 경우에는 토지와 건물 그리고 현금을 합해서 총 145억 원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그 사학이 지난해 2019년도에 납부한 법정 부담금이 460만 원 정도였습니다. 또 다른 사학은 70억 원 정도의 재산이 있었는데 역시 비슷하게 450만 원에서 60만 원 사이 예, 납부를 한 것으로 그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에는 이 사학들이 그 부담해야 되는 것들은 부담하지 않고 이 교육청에서 받아온 예산으로 자기들 배만 불리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지적들을 받고 있습니다. 예, 게다가 또 우리 시민들의 세금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요. 예, 혈세 낭비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그러면 납부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방안이 좀 있을까요? 교육계에서 제시하고 있는 방안 같은 것들은 그 법정 부담금을 많이 낸 사학 같은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주고 그렇지 않은 사학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줘야 된다 이런 정도의 개선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말씀처럼 이제 어떤 사립학교 학교의 운영을 평가할 때 그 평가 지표에 법정 부담금을 얼마나 납부를 했는지 지표화해서 반영을 하자라는 논의가 있는데 이러한 제도도 제도를 시행하는 교육청이 많지 않고요. 또 이제 법정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는 사립학교에 여전히 이제 시설 개선비 목적으로 수억 원의 예산이 국비로 지금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결과적으로는 사립학교의 학교 자산을 늘려주는 효과가 초래됩니다. 일부 이제 사립학교에서는 학교를 운영하다 보면 그 제세 공과금이나 운영비를 빼면 사실은 학교가 부담할 수 있는 더 이상의 여력은 없다라고 또 반론을 좀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못하면 그만둬야죠. 원칙적으로 의무적으로 내야 되는 것은 하지 않고 이것을 그 사학은 자기 마음대로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뭐 인사권이라든지 징계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누리고 그리고 그 교원들을 뽑을 때 채용 그 과정에서도 자기네들이 하고 싶은 역할들 그리고 하고 싶은 권리들은 다 누리면서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해야 될 의무는 전혀 그 저버리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볼 수 있는 그러니까 거죠. 교육의 공공성은 중요하다고 하면서 그 공공성 안에서 자기들은 뭔가 특혜를 누리고 있다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이 일반적인 논리라면 그 건물을 매각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부동산 자산이라든지 다른 뭐 어디서 채무를 갖고 온다든지 이렇게 해서 운영비를 마련하는 것이 맞죠. 근데 그러지 않고 그러한 부분들은 세금으로 충당을 하고 거기에서 충당한 만큼은 자기 배불리는 데 사용하고 제재가 없으니까 저 같아도 그러겠네요. 당연히 내 재산 지키고 돈은 받고 사립학교 재산에 대해서는 뭐 재산 강제 집행도 뭐 어려운 상황으로 법이 규정돼 있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제재라기보다는 이제 사립학교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에서의 접근이 이루어지는데요. 교원뿐만 아니라 행정실 등에서 근무하는 사무직 직원을 채용을 할 때도 학교 안에서만 할 게 아니라 다른 기관에 그 채용을 위탁을 해서 공개 경쟁을 통해서 채용을 하자라는 논의가 있는데 그 경북도교육청의 한번 사례를 보면은 관내 사립학교가 사무직원을 채용을 할 때는 그 채용 공고를 그 학교의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교육청과 교육지원청 그리고 그 고용노동부의 위크넷, 워크넷에 그 공지하도록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지원할 수 있도록 그 친인척만 아름아름 채용하는 이런 문화를 좀 뿌리를 뽑으려고 뭐 이런 예. 정책도 있습니다. 사학들은 이런 논란이 있을 때마다 사학은 사유재산이다 이런 논리를 내놓잖아요. 그러면서 자신들의 권리는 다 행사하면서 이렇게 법정부담금 같은 책임은 회피하는 이건 다시 또 시민들의 세금으로 충당하는 이런 행태들은 좀 빨리 개선이 돼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다음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해 여름 50일이 넘는 최장 기간의 장마 속에서 그만큼 이 수해를 입은 분들이 많이 계셨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현재 상황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지난 여름에 대전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게 서구 정림동의 뭐 아파트였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새벽 시간대 그 집중호우가 내리면서 사실상 1층 거의가 물에 잠겼고 아파트 그 또 지하 주차장도 다 물에 잠기면서 차량과 그 28가구 정도가 피해를 입었었거든요. 예, 지금 140명 정도의 주민들은 그때 우리가 되게 좀 놀라웠었던 게 고무보트를 타고 탈출하는 장면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보도가 되면서 사실 정부적으로 좀 화제가 됐었죠. 네. 예, 당시 그 수습이 된 이후에 지금 피해 보상, 배상 이 부분이 지금 계속해서 그 끝나지 않고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이제 서구청 측에서는 그 상가에 대해서는 재난 구호 기금이라는 항목으로 200만 원을 지급을 했고요. 그리고 그 주택에 대해서는 완전 침수를 기준으로 했을 때 재난 지원금이라고 해서 200만 원을 지원을 완료를 했습니다. 주민들은 이거 피해 규모에 비해서 이 정도의 보상 배상은 적절하지 못하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좀 더 많은 것에 대해서 이제 요구를 하고 있는데 주민들의 주장은 이 재난이 배수관로의 관리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 사태가 벌어졌겠다. 그래서 이것은 인재다라는 주장을 내놓고 있고요. 서구청이 가입해 있는 보험회사를 상대로 해서 그 배상을 청구를 했었는데 그 보험회사에서는 이것은 자연재해이지 인재로 볼 수 없다라는 결론을 내려서 피해 배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주민들은 그건 서구청이 아니라면 국가를 상대로
국가를 상대로 해서 보상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해서 그것을 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실제로 침수 피해 관련 소송은 정말 쉽지 않은 소송입니다. 자연재해냐 인재냐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 이런 문제가 일단 있고요. 가구별로도 손해액수의 산정과 손해의 객관화 이 과정이 무척 힘든 과정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역의 또 다른 대표적인 수해 피해가 그 용담댐 방류로 인한 금산 지역 인삼 농가들의 침수 피해잖아요. 그 용담댐 하류에 충북 옥천과 영동 그리고 충남 금산이 지난 여름에 피해를 가장 극심하게 입었죠. 주택 204채가 침수되고 농경지 745만 제곱미터가 물에 잠겼습니다. 이로 인해 414가구 650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해 지난 여름을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임시 숙소에서 보내야만 했고요. 네. 특히 그 농민들 피해가 컸는데요. 금산 임산밭 대다수가 물에 잠기면서 지금까지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당시에 용담댐 방수량을 둘러싼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비가 오기 전에 사전에 좀 방류를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댐 관리는 우리가 누구든지 뭐 상식적이잖아요. 비가 많이 올 것 같으면 미리 비워놓고 그렇죠. 비가 안 올 것 같으면 더 모아놓고 네.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이번 집중호우 같은 경우에는 그 여름철 예상이 됐었단 말이죠. 그러면 미리 비워놨어야 되는데 이 홍수기와 비홍수기로 나눠서 이것을 관리를 하는데 이 수자원공사 같은 경우가 이것을 미리 비워놓지 않았었어요. 안아놓고 있다 7월 말까지 그대로 찰랑찰랑한 상태에 있다가 8월 초에 이거 집중호우가 쏟아지니까 그제서야 8월 7일 날부터 이것을 갑자기 방류량을 굉장히 몇 배로 늘렸단 말이죠. 농담댐과 대청댐의 어떤 운영, 댐 운영 현황을 한번 비교를 해보면 그 대청댐과 용담댐은 직선거리로 한 60km 떨어져 있고요. 그 용담댐이 더 상류에 있습니다. 그래서 용담댐에서 물을 방류하면 옥천과 영동을 그리고 금산을 거쳐 대청호에 유입되는 그런 구조이고요. 지난 7월과 8월 그 대청댐과 그리고 용담댐에 같은 집중호우가 내렸는데 대청댐은 7월 말부터 그 방류량을 확대하면서 초당 1,000톤에서 1,500톤 그리고 8월 7일에는 최대 방류인 3,000톤까지 어떻게 보면 댐 안에 있는 물을 미리 좀 비워놓는 댐 운용을 보였습니다. 네. 그러면 용담댐의 경우에는 집중호우가 쏟아지고 나서야 수문 개방을 급격히 확대하면서 그 많은 물이 금강에 쏠리면서 주변으로 넘치는 이런 홍수가 유발됐다라는 게 지금 지적입니다. 수자원공사가 그걸 미리 방류를 하지 않았다면 그러면 그것이 위험이 있으니까 이것은 방류를 해라라고 누군가가 지시를 내리거나 조정을 해야 되는데 그게 그게 홍수 통제소의 역할인데 그 환경부 산하의 홍수 통제소도 이걸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수자원공사의 물 관리와 홍수 통제소의 관리가 서로 간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이게 그러면서 이제 이 피해가 발생을 한 것인데 그렇다면 자연재해라기보다는 아 인재일 수 있겠구나 인재의 가능성이 높을 수 있겠구나라고 합리적인 의심이 들 수 있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이 용담댐 관련해서는 이 수자원공사도 그렇고 이 환경부도 그렇고 예상하지 못한 만큼의 많은 비가 왔기 때문에 자연재해다 이 한마디로 끝을 내고 있는 거예요. 보상은 전혀 진척된 것도 없다는 얘기네요 관련해서. 그 관련해서 이제 환경부는 9월에서 이제 민간 전문가가 포함된 댐 관리 조사위원회를 출범을 했고 그리고 나서 그걸 얼마 후에 댐 하류 수해 원인 조사 협의회로 확대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도 원인에 대해서 실질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예. 이것은 자연재해다. 여기서 끝을 여기에서 머무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더 얘기하지 말자는 거네요. 그렇죠. 아. 그러니까 주민들이 가만히 있지 못하고 이것은 그럼 소송으로 가겠다. 소송으로 하면 당연히 그 입증은 주민들 스스로가 해야 되는 상황인 것이죠. 2017년도 그 수능을 앞두고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 많이들 기억하실 겁니다. 네. 이때 지진 진상조사를 통해서 이 지진이 지열발전 과정에서 발생한 인재였다라는 게 밝혀졌거든요. 네. 이때 또 특별법을 제정해서 원인 조사부터 피해 조사 그리고 피해 보상까지 좀 이루어진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용담댐에서는 말씀처럼 수해에 대해서 조사를 지금까지 좀 지연하는 면이 있고요. 또한 이러한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으려면 농민들이나 주택 침수 주민들은 다 민사 소송을 밟아야 되는 그런 어떤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예. 피해를 입은 4개 시군 시장 군수들이 지금 최근에 정부에 이 특별법을 제정해야 된다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피해자들만 지금 애가 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피해가 발생한 지 5개월의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이 수해의 고통에서 지금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 현실 참 답답한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수자원공사는
공공기관이잖아요. 주민들의 피해에 대한 배상과 보상을 위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것이 아닌가 네. 싶습니다. 예, 오늘 시사 돌이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독일의 작가 안톤 슈낙은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이라는 수필에서 울고 있는 아이의 모습은 우리를 슬프게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한 해 3천여 건의 아동학대가 발생하는 사회, 아동청소년 행복지수가 최하위인 사회, 오늘 마주하고 있는 우리의 슬픈 자화상입니다. 하지만 대안 없는 연민과 슬픔은 어쩌면 외면의 또 다른 표현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연민과 슬픔을 넘어 다시는 이 같은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사회의 깊은 반성과 성찰, 그리고 실효적인 대책을 이제는 내놔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시사엔 대사람,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